이 코스의 실라버스인데 베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왜 이 수업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오고 모르는 수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왜 우리는 9시부터 수업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7시 반부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부터 7시 반에 온다 오케이? 7시 9시 반에 와서 7시부터 수업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 미리 양해해 보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그냥 막 얘기할 테니까 이해해.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존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1학년, 2학년 때 우리 컴퓨터 공학을 공학으로서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하는 양을 보상을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무식한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식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은 커서 사실 대기업에 저절로 취업해서 잘 살길 바래. 근데 그 계획이 너무나 커서 지금 꿈을 실현하러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게 우리 학과에 왔는데 아무런 것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한 번은 고생을 엄청 해야 돼.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뀐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내지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들다 보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근데 바꾸어지려면은 자기 노력을 엄청 해야 되고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손들 봐. 고맙대. 오, 50%로 넘는다, 그지? 군대 가서 훈련해보면 알지? 고생하고 땅바닥을 며칠 동안 훌러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은 안다, 그지? 그 고생의 몸으로 해서 느끼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알 수가 있다. 똑같다. 아침 일찍이 내가 일부러 항상 모여있는 9시부터 시작한다.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있는 한 마찬가지일 거야. 9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 앞시간을 땡길 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학교에 7시 반에 오려면 집에서 5시 반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 과거에도 그랬다.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린다며. 그럼 집에서 5시 반에 차 타고 나오는데 나와. 의미 있어. 의미 있고 한 번은 같이 열심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서 크게 마음을 주길 바래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8시 계속 부른다. 괜찮아? 8시 안 나오면 계속 투자한다. 오케이? 반대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주당 5시간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5시간을 공부를 16주를 꼬박 해도 이 양이 많아서 부족하다 시간이. 제가 수년간 이걸 해봐서 알아. 그래서 하여튼 나랑은 5시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틀은 풀데이로 일주일에 이틀은 어디서 공부를 해야 돼?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 양이 무지 많다. 무지 많아서 책 갖고 있는 친구가 없네. 책도 이만큼 두껍잖아. 책 양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OS 공부를 하면 컴퓨터 아키텍처 다 알게 된다. 저절로. 구조 배웠니? 지금 배우나? 네. 컴퓨터 구조 다 알게 되고 지난해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 시스템 프로그래밍 많은 부분을 복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저절로 알게 되고 또 뭘 더 바래? C-Language 대충 저절로 알게 돼. 이따가 이 네 과목을 OS까지 이렇게 하면 다섯 과목이야. 빨 구조 배웠지? 황수장 교수님한테. 그것도 여기서 거의 다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6 과목을 한꺼번에 합축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왕 큰 공부를 시작했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성공하자. 성공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스스로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친구들끼리 팀플레이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팀워크야. 팀워크 강한 팀플레이를 하길 바라고 친한 친구들끼리 내지는 친하지 않은 새로운 친구들끼리 3명씩 한 그룹을 짜. 그래서 학기 내내 공부를 같이 하게 되고 한 팀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마 조금 나은 친구가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서로들 가르쳐주기 바래. 조금 나은 친구는 조금 못한 친구한테 자꾸 가르쳐주므로 해서 자기가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거든. 그 다음에 부족한 친구들은 빨리 친구한테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거. 응? 그게 2년 동안 학교에서 대학생활에서 즐겁게 놀았던 거 오케이. 이미 지나가는 건데 이제 어떡하냐. 지금부터라도 이번 학기 바짝하면 거의 다 따라가죠. 그래서 신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오가 새로울 텐데 그 새로운 각오를 적어도 이번 여름 따뜻해질 때까지 더워질 때까지 유지하길 바래요. 오케이? OSS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 컴퓨터 파워키면 뭐부터 하니? 어? 루팅부터 하지? 자 이제 우리가 루팅할 타이밍이야. 전부 신발끈 다섯 점에 부터 스태핑이 신발끈 잡아매는 게 부스팅이다, 그치? 신발끈 그렇게 신는 뭐라고 그래 이거? 끈으로 돼 있는 이거 신고 있는 친구들 바짝 좋아하네. 발들어. 가지고 왜 아동들도 바짝 좋아해. 흔하지. 마음을 다시 말해. 포스 실라버스는 교재 얘기도 하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말을 반을 하고 여러분의 학생들이 말을 반을 하길 바래. 근데 그 몇 가지 약속 나랑 하는 약속 중에서 예습을 해오고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고 예습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위주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많은 양을 소화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온 친구는 멀리 가지 말고 그 뒤에 벽에 붙어 있거나 제일 뒤에 앉아있어. 일단 나한테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습을 미리 해와서 나한테 질문을 미리 해주면 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 질문한다. 질문해서 망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깎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와. 특히 교재는 한글 교재 사지 마. 한글 교재 사지 말고 영문 교재 사. 돈 들여서 엄마 아빠 돈 받아서 해외여행 좀 다니지. 해외 연수까지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영어 교재 사서 보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 적어도 내가 이 중에서 한두 학생은 영어 실력 바짝 올려놓는다. 어떻게 올려놓는다. 그래서 영어 교재 사고 영어 교재를 내가 어제 찾아봤더니 이베이나 아마존에 가면 중고책 팔아. 중고책 굉장히 싸. 중고책 그냥 이베이 저 아마존 가서 사고 아니면 여기 선배들한테 빌려서 보든가. 한글책 사면 자꾸 머리가 한글에 익숙해져서 영어 못하게 돼.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한다. 그치? 근데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다. 토익 800점을 받으면 대기도 갈 수 있다. 800점 아니면 어렵다. 그 다음에 저희 코스에서 하고자 하는 거가 코스 디스크립션에 나왔는데 OS의 기본 원리가 뭔가, 왜 우리가 OS 공부하는가, 그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OS를 설계하는 기법,
또 OS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쪽에 OS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만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턴 프로젝트 실습을 내보를 합니다. 직접 코딩을 한다더들이 실제 코딩을 해서 OS의 일부를 짜 넣는다. 그 턴 프로젝트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보다 더 높아서 실제 턴 프로젝트를 코딩을 해야 되고 코딩을 전산학교는 항상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마치 금괴이 칼을 못 쓰는 거랑 똑같고 ROTC가 총 못 쓰는 거랑 똑같아. 전산학교가 프로그래밍을 못 한다는 거는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코딩 자신이 없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봐. 지금 C 랭귀지를 다시 듣다 보면 아마 상당히 쉬울 수도 있다. 학기 초에 다시 코딩을 몇 줄 1, 2학년 때 했던 걸 다시 들어보고 코딩을 다시 보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여전히 이 코딩에 대한 강조 많이 하고 실제 숙제도 많이 낼 거야. 그래서 OS가 우선 OS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우리 조교 봤다 갔지? 노트 많이 할 생각하지 마. 그 OS에 관련된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이미 뭐 우리 클럽에도 충분히 많이 올려놨고 수년 뭐 5년 전부터 시험 문제 다 올려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엄청 많이 나온다. 그건 놀란 일이야. 아마 지금 90명이지? 부끄러워서 재수강권 안 들었는데 내년 되면 이거 100명 넘어가. 자꾸 누적되는 거야. 다행히 내년에 내가 없을 것 같아. 내년에 대거 처리되는. 자, OS가 뭐냐면 이게 앱이잖아. 네? 어플리케이션이거든?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는 게 뭐니? 카카오톡. 오케이. 여보. 말해. 우선 말문을 열어야 돼. 아무 얘기나 해. 앱 중에서 네가 아는 게 뭐니? 음악 뭐? 파워 앰플한 게 있대. 어디에? MX 플레이어. 응? MX 플레이어. MX 플레이어? 플레이어. MX 플레이어. 오케이. 또. 타고 됐네. 또 다시. 비포 마이스. 어? 새로운 아이디어네. 옆에 따라하지 마라. 그 옆에. 페이스북 또 그 옆에. 네가 아는 지도. 어? 지도. 지도. 이 지도 우리 말이다 그지? 또 어디? 엑셀 뷰. 오케이. 엑셀. 너희 얼마 지금 공부하는지 봐. 엑셀 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엑셀을 안 쓸 공부야. 또 어디? 지하철. 어? 지하철 가면 뭐 언제 오는지 알려준다. 좀 무거운 거 얘기해 봐. 큰 소프트야. 애 중에 큰 놈. 가장 큰 거. 누가 손 들고 얘기해봐. 자기가 써본 소프트웨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말고.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큰지 알지? 너희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니? 큰 거. 비주얼 스튜디오. 저 크다는지? 비주얼 스튜디오 또. 또. 아니야? 저한테 네가 쓰는 것 중에 제일 큰 놈이 뭐니? 응?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더 큰 놈이 있다. MS 오피스다. 이게 아직도 안 나온다. 응? 머리도 지금 큰 거야, 작다고. 또! 더 큰 거. 더 큰 거. 보자. 어? 포토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덩치가 상당히 큰 놈들이다, 그지? 이 앱들 중에서 이
지도나 지하철 이거는 요거는 아주 1K 정도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MS 오피스는 CD 압축해서 가득이다. CD 그냥 CD로 치면 도장 3장이 가득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묶어놓는데 이 앱들이 이제 여러분들 같은 유저들이 쓰는 소프트들인데 이 앱들을 공통 분야가 뭘까? 이 앱들이 실제로 공통적으로 쓰는 이 기능들이 뭐니? 이런 공통 분야가 있고 이런 공통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 부분이 뭐니? 얘기해봐. 첫째 공통 부분이 뭐니? 윈도우즈랑 인터페이스 한다. 오케이. 또 입출력을 어떻게 하니? 아주 공통적으로 입출력을 받아들인다. 그지?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마우스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고 출력은 화면으로 뱉어내. 아주 공통적이다. 그치? 네. 또 그래서 얘는 입출력을 한다. 또 이런 유해들을 것들을 얘기를 하고 얘들 어플리케이션의 또 공통적인 부분이 뭐니? 필이 요 메뉴에 뭐가 있나 생각해봐. 공통적으로 메뉴에 뭐가 있지? 메뉴 매주 말이야. 메뉴의 상단에 이렇게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잖아. 제일 왼쪽 상단에 뭐가 나타나? 파일.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가 있지? 열기, 닫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파일이 있어. 그치? 아주 공통적이다. 그치? 그러면 이런 몇 가지 공통성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윈도우즈 인터페이스가 있고 출력이 있고 파일에 관한 처리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MS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뭐 저 포토샵도 똑같아. 그러면 너들한테 숙제를 낸다고 쳐. 작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비슷한 거 뭐 하나 만들어와라 라고 하면 파일에 관련된 거, 하드디스크, SSD 하는 거 다 짜야 되지? 입출력, 이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화면에 관련된 거 다 짜야 되지? 윈도우즈 인터페이스 하는 거 다 짜야 되지? 굉장히 괴롭지? 이거 언제 다 짜겠어? 근데 실제로 너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안 했지? 얘들은 어디서 가져왔니? 뭔가 라이브러리를 콜라 하니까 해결되더라. 그렇게 배웠어. 그치? 그게 OS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공통 분모가 있어. 공통 분모를 뚝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게 OS야. 그래서 OS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영향을 미친다. 왜 영향을 미치니? 공통 분모니까. 그치? 공통 분모가 아니면 아닌 것은 어디가 있어?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공통 분모가 아닌 건 어디가 있어? 어플리케이션 지가 갖고 있어. 그치?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이 하는 일과 MS 엑셀이 하는 일은 다르다. 그래서 엑셀 하는 일은 요 위에 자기가 갖고 있고 카카오톡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 두 개 중에서 공통 부분은 이 아래쪽에 같이 묶어놨다고. 이만큼이 이게 OS야. 그렇지? 그래서 OS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공통 부분인 걸 다 모아서 쌓아놨어. 아주 잘 정리해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한 OS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OS가 하는 역할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생각에 카카오톡은 캐스터 쉬운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 페이스북 또 지도 액세스 하는데 대부분 이 응용 프로그램 얘가 도는 것 같지? 실제 그렇잖아. 어플리케이션이 도는 시간이 반이 안 된다. 이 아랫부분이 도는 게 반이 넘는다. 목 밑에서 도는 게 반이 넘는다고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OS가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해주는 역할이 많다. 굳이 많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OS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야. 지금까지 OS를 모르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
이게 누구냐면 사실 홍성기 승기의 이른이야. 이렇게 한번 퍼텀 점프를 하지. 퍼텀 점프에 승기로 나는데 이 포인트 어디니? 여기 비포 OS야. 이게 F. OS를 알기 제도가 알고 나서 사람이 바뀐다. 또 막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있어. 단 한 가지 조건, 열심히 공부해. 와서 자면 아무런 희망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새로운 약속. 자는 사람 내가 패도 되니? 네. 어? 세게 팬다 진짜 팬. 그 다음에 좋은 사람 패거나 아니면은 그게 가혹하니 처음에 조금 봐준다. 저 뒤에 벽에 갖다 붙여놓는다. 처음에 내가 입으로 갖다가 좀 붙여놓을 테니까 이 그 저 체면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 응? 지금은 덜 줄 거야. 이게 따뜻해지면 많이 준다. 3시간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하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저 뒤에 벽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면 가서 서 있어. 응? 그 다음에 코스의 오브젝티브는 이 코스가 끝이 나면 한 학기가 끝나는 6월 말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이 뭘 갖추기를 내가 기대를 하냐 하면 이제 upon completion of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be able to describe various operating system concepts as they are applied to memory process, file system, I/O device manageme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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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념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기 바란다. I/O가 뭔지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일부 배웠겠지만 그거가 뭔지, 파일이 뭔지, 프로세서 스케줄링은 뭔지, CPU에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멀티코어 CPU를 쓰는데 그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는지, 대쪽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통수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OS에 대한 컨셉을 자기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Be able to describe 있잖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셉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어떻게 implement 리눅스상에서 리눅스상에서 어떻게 OS가 구현되는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실제 구현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OS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어디니? 너들이 하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휴대폰이다, 그치? 휴대폰 너들 스스로 만들어보고 싶지? 아니야. 아이패드 만들어보고 싶고 아이폰 만들어보고 싶잖아.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잘 만들고 더 이쁜 거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 OS에 대해서 적어도 기존에 있는 OS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기존을 알고서 그게 더 뛰어넘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The student will be able to design and implement the concept covered in the source either in a Linux or other OS 이렇게 된다. 그래서 OS 컨셉에 대해서 알고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OS를 만들 수 있도록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놀 장난감이 Geek OS라는 장난감이 있어. 아주 작은 OS가 있고 보통 OS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OS를 잘 몰랐는고 하니 OS가 눈에 뵈질 않아. 눈에 전혀 뵈질 않아서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앱들은 너들이 다 보인다, 그지? 앱을 돌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대충 감을 잡는데 OS는 눈에 전혀 뵈지 않아서 이제 OS가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너들이 OS를 몰랐던 거야. 근데 눈에 안 뵈는 거 앞으로도 안 뵐 거야. OS는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야. 너들 하나 키우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니? 그런 부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아는 거랑 똑같다. OS를 공부하게 되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 이 OS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노트북을 켜면 맨날 디스크 소리가 끼리끼리 나면 아, 얘가 지금 바쁘다 논다 하는 걸 알, 적어도 알지. 그게 훨씬 더 스마트하게 알게 돼. 아, 지금 얘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컴퓨터가 조금 늦더라도 컴퓨터를 빼주, 패거나 뭐 그런 짓은 덜 하게 된다. 너무 진짜 부속이 나서 패배해야 된다, 그치? 아, 코스의 오브젝티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은 이게 뭔가 강의가 끝나면 확실히 잘 OS를 이해를 하고 배우고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왜 말을 안 하냐? 몰라서 말을 안 해. 말을 잘 알면은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진다. 그 중에서 적어도 20%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 두고 봐. 근데 내가 질문을 하면 거의 20%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거든. 그것도 좋은데, 난 그 퍼센티지가 좀 더 높아지고, 뭐, 70, 80%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계속,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래. 그런 게, 나랑 대화하고 수업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부 많이 해와야 되고, 또 하나는, 꼭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응? 자꾸 정답을 할, 대답을,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대답을 말을 안 하게 되거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조심 말이라도 해. 무슨 말이라도 해. 말을, 정답이 아닌 답을 하게 되면 그게 나뿐 아니라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다. 어디서든 다 있지. 에? 그 바보 같은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게 되고 친구들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제발 하지 마. 뭐 그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거 틀린다 하지 말고 얘기해. 오케이? 틀린다 얘기한다고 내가 절대 망신 주진 않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OS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What is OS? OS가 뭔지, OS가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이 OS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고리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OS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테크닉이 들어있다. 팔리시와 메커니즘이 다른데, 팔리시가 한국말로 하면 정책이야.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근데 이게 팔리시는 조금 상위 개념이고 메커니즘은 그 하위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 이게 우회전을 해도 되고 좌회전을 해도 되는 이런 거는 팔리시의 이슈고, 메커니즘은 그 밑에 그냥 팔리시 밑에 지원을 하는 이런 기계적인 어떤 현상들인데, 그 팔리시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OS 속에, 이게 아까 공통 분모라고 했는데, 이 OS를 까면, 양파 껍데기 까면 보이듯이, 까면 뭐가 들었냐면, OS 스케줄러가 들어있어. 스케줄러가. OS 속에서, 이 속에서 오물오물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대충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PC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서. PC, 집에 PC 켜놓지? PC 켜놓으면 그 속에 대충 감으로 잡아봐. 프로세스가 몇 개쯤 도는 것 같아? 30개? 또? 어? 빨리 적어. 숫자 말해. 100개. 또? 봤어? 왜 200개고 100개고 30개고 그래? 봤니? 3번이라도 봤어? 너들 봤어? 어디서 봤어? 작업 관리자 보면 프로세스 계속 쭉 나오지? 그게 대충 세어봤니? 안 세어봐도 대충 몇 개쯤 돼? 50개에서 100개 사이다, 그치? 그 며칠 켜놓으면 더 많아진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콜센터에 이속에서 꽁꽁 움직이고 있어. 끊임없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럼 놔둬도 주운자서 그게 콜센터들인데 그 콜센터들을 언제 돌게 하고 언제 쉬게 하고 하는 거가 스케줄러다.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지? 내가 딴 생각하는 게 여기 교단에만 올라오면 다 보이거든. 내가 스케줄러야. 잠자는 친구 깨우는 거야. 그게 스케줄러고 두 번째는 싱크리제이션. 우리 출근할 때 이렇게 교차로에서 자꾸 차들이 엉기지. 그거 엉기지 않게 하는 게 싱크리제이션이. 서로 프로세스 간에 독립 맞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말고 버추얼 메모리. 메모리가 이렇게 꽂는 거 알고 있잖아. 요새 1기가씩 꽂나? 2기가 꽂나? 윈도우즈 XP는 1기가가 옵티멈이야. 윈도우즈 7은 2기가가 옵티멈이야. 그게 메모리 관리도 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디스플레이 해야 될 그 어떤 인프레션을 대지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OS가 something special이다. OS는 뭔가 특별하다 하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갖지 마. 우리는 OS를 깨부실 거거든. 그래서 OS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둘째, understand that the OS is a software system sharing many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 other applications. 이게 이 얘기다, 그치?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공통 캐릭터리스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통 분야가 많이 공유가 되기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OS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머티리얼이 실버스케츠 갤빈 책 있다, 그지? 어프레딩 시스템 컨셉인데 지금 8판이야. 이게 8에디션이거든. 전혀 에디션에 상관없다. 4, 5, 6, 7, 8 다 오케이다. 옛날 책 구해다가 공부해. 응? 버전에 전혀 상관없고 7판, 8판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iOS나 OSX나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됐을 뿐이야. 근데 수업 시간에 그거 다 커버 못 하거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책 아니어도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실버스케치라고 구글에 가서 찾으면 실버스케치의 파워포인트를 찾아봐. 그러면 실버스케치 책의 파워포인트를 나이스하게 정리된 거 그냥 다운을 다 받는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제발 노트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자료 우리 클럽에 다 올려놓을 거고 실버스케치 책에 저자가 직접 만든 나이스한 파워포인트 좋은 그림들 다 받을 수 있다. 자료 없어서 너들이 공부 못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발 필기하지 말고 나랑 대화해. 그 다음에 그레이딩은 파이널텀의 35%, 그 다음에 미드텀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35%, 이게 텀 프로젝트 40%. 이게 굉장히 높다, 그치? 텀 프로젝트 4개가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에 10%야. 많이 주지 줬다.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 아마 여기 있으면 알 거야.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 냈다. 예습 프리리포트랑 결과 보고서 수업 후에 일주일에 꼭 두 개씩 받았거든. 근데 금년에 왜 안 받냐? 채점할 수가 없다. 아, 형이 하겠대. 하라고 해. 그 해야지 너들이 공부를 해. 그게 채점 안 해도 프리포트가 어떻겠느냐면 이렇게 예습을 하고 지문거리를 적어오라고 해. 손으로 타이핑하지 말고 이제 지문거리를 이렇게 적어오면 자기가 공부를 해와서 수업시간에 나한테 내지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걸 적어오라는 거야.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는 아 내가 수업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내가 이렇게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결됐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너들이 보관하란 뜻이야. 자기 블로그에 올려놔.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OS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강의하는 집단이거든. 그래서 유명해질 거야. OS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해봐. 오케이? 네. 손으로 쓰고 손으로 안 써도 돼. 손으로 쓰다는 뜻은 뺏기지 말란 뜻이야.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싶으면 그리고 갖고 와서 또 시간에 토론하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카데믹 디사인스케이프 뺏기지 마라. 네. 친구들 거 뺏기지 말고 뺏기면 자기 창의성을 죽이는 거야. 그치? 자기 창의성을 죽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아. 뺏길 바에야 하지 말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마음 심적인 부담을 갖고 삽니다. 뺏기면은 심적인 부담도 안 갖고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응? 물론 나는 점수 낮추게 줄게. 알지? 그래픽 폼이라 이거 누가 뭐 가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F를 내가 자신 있게 주는 이유가 있다, 그지? 나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 참 나도 행복하다. 그래서 찾기 한번 나랑 싸워서 너들이 이겨야 돼. 나는 우리 학생을 너들을 이기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은 나를 거쳐가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 응? 애플 받지 마. 왜 누구를 애플을 주냐? 굉장히 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 OS에 대해서 일단 관심 없는 친구. 한 학기 내내 관심을 안 갖는 친구. 이거는 당연히 내년에 다시 봐야 된다. 두 번째, OS 개념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했지만 개념 못 잡는 친구 있다. 그거는 항공대 큰 공과를 나왔고 우리랑 같이 OS를 공부했다는 그 이름에 혹시라는 질문이 부족하다. 그건 안 돼. 내년에 다시 봐야 돼. 오케이? 하도 내가 괴롭히니까 몇몇 적어도 다섯 명은 날 찾아. 교수님 저 큰 공과 나왔어요. 컴퓨터 안 할 건데요. 대문 가고 살 건데요. 좀 F 주지 마세요. 그렇게 사정하는 친구도 있다. 야, 영업하면은 OS는 몰라도 되냐. OS가 이 생살이랑 똑같아서 영업하고 살아도 그냥 F로 맞추면 안 돼. 코스 스케줄이 있는데 강의 스케줄 내가 올려놨던 안 올려놨어? 바빠서 그냥 이게 33개 챕터거든. 우리 파워포인트가 33개인데 일주일에 세 챕터를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세 챕터를 하려고 굉장히 5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데 그 세 챕터를 못한다. 앞부분은 쉬어서 우딱우딱 하는데 나중에 되면 뭐 일주일에 한 챕터밖에 못하고 두 챕터가 아니라 이게 개수로 파일을 개수로 그래서 자꾸 뒤로 갈수록 밀리는데 여하튼 그게 우리 강의하는 스케줄이야. 그 다음에 존 윌리에 들어가면 책에 대한 건데 이게 내가 존 윌리 홈페이지 같거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한국어판이 여기 아예 사우스 코리아라고 딱 적어놨다. 여기 여기 This price is valid for South Korea Republic of 해놨지? 대한민국의 Republic Korea의 86.95불이래. 근데 이게 인구수가 왜 없다 없는 유명 몰라. 홈페이지가 몇 개 이렇게 있는데 해제값이 그런데 한국에서 얼마니? 아니 이거 말고 한글판 얼마야? 몰라? 찾아봐. 하여튼 이미지에는 책 껍데기는 항상 용이 나, 공룡이 나온다. 드래곤이 나오거든? 드래곤 없는 책을 갖다 해요. 버전 1부터 퍼스트 에디션부터 용이 나타났다. 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철판에도 용이 뭐 이렇게 앉아있거나 구부려있거나 서있거나 그 차이밖에 없지. 하여튼 용이 있어야 돼. 스파드 책도 마찬가지지. 스파드 책도 항상 용이 나타나고 OS 책도 용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과목은 용이 나타난다.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8th edition 8판 아니어도 된다. 8판 아니어도 되고 봐, 용 나타났지? 이게 뭐라고 용역이라고 그러냐?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놈들이야. 이게 예상판일 거야.
타이야? 아, 세븐스 에디션. 세븐스 에디션이고, 전혀 문제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6판도 오케이, 4판도 오케이, 3판도 오케이. 왜 그러니? 1945년 이전 버전을 사지 마. OS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OS가 1945년 버전이야. 그래서 1945년 전에는 이 책이 없었을 거야.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OS가 1945년에 영국에서 개발된 OS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OS를 거의 똑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형태를 머릿속에서 다 디자인해놨다. 근데 45년이면 아버지 태어나기 전이지? 네. 할아버지 세대지? 네. 그 할아버지들이 그려놓은 OS가 지금 너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지? 하긴 뭐, 피타고라스도 이해를 못한다. 아, 끝났는데, 참, 한 가지 더. 우리는 화장실을 안 간다. 화장실을 안 가기 때문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버퍼를 충분히 비워놔. 버퍼를 비워놓고 수업 시간에 정말 버퍼 풀이 돼서 비워야 되면 쓸데없이 갔다 와.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니까 수업 끝날 시간이 되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수업을 끝나. 아, 자, 시작하자. 아, 참, 이 파워포인트가. 멋있습니다. 2시간짜리? 예. 아, 목요일이 2시간짜리? 예. 목요일 아침 수도부담. 예. 아, 아침에 날씨 들었더니 목요일이 잘하겠다. 예. 안 되겠다. 마음대로 잘하겠다. 발전의 속도가요.